무려 60년간 인기를 유지한 어묵 가게도 있다. 보기엔 투박한 어묵이지만 왠지 먹음직스럽다.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어묵에 귀여운 캐릭터 어묵까지. 그래도 중요한 건 재료란다. 야바 사가라니 스쿠토때라네 야바 아기가 이 모노네 미쿠 요리면 사가라는 호가 나가라 우레누어요 무가치 가르 가모가 우레누어네. 한평생 어묵 장사를 하셨다는 어르신은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신다 한다. 예전에 비해 기계화됐지만 아직도 반죽만큼은 손맛으로 승부하신다. 그리고 그날 판매할 어묵은 당일에 만드는 게 철칙. 이게 바로 할머니 어묵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